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지역 건설인들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올리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투데이 사장 성기선입니다. 먼저 온라인상이지만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허태정 대전시장님,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이춘희 세종시장님,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 회장님, 정원웅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의 세종시 회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건설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해를 막론하고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건설업 또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주 물량 감소와 치열한 경쟁은 업계 경영난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인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을 자양분 삼아 뚝심으로 올 신축년을 헤쳐나갑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건설인들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특별시의 확실한 기틀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관철한 혁신도시 후속조처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건설 환경 또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거친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친다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